유기동물을 구조해 분양한다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사기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갑수목장 사건 추가 속보 전해드립니다. 갑수목장에서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 중에 영화배우 유승호 씨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고양이를 입양한 유승호 씨를 운영자가 갑질 연예인으로 몰아가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 확보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유튜브 갑수목장의 운영자 A씨가 영화배우 유승호 씨와 찍은 사진입니다. 고미와 돌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유씨에게 입양 보내면서 남긴 겁니다. 그런데 채널A가 입수한 A씨와 지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유승호 씨가 가족 같은 고미 돌이를 강탈해 간다며 진짜 갑질이다, 연예인 갑질이라고 말합니다. 유승호 씨가 입양 영상 촬영과 외부 노출을 거부하자 갑질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고미돌이가 이제 조회수도 높고 수익이 잘 되니까 영상화를 반대한 유승우 씨의 입장을 연예인 갑질이라고 표현하면서 A씨는 유승우 씨와의 대화 녹음까지 올리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를 수 있다며 유튜브 100만, 200만 구독자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A씨를 고발한 동물단체는 해당 사기 분양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배우 유승호 씨의 소속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유승호 씨가 입양 당시 촬영물 노출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갑수목장이 일방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갑수목장의 운영자 A씨와 편집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